보통은 제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 이거 말고 이 다음 제품을 가지고 뭔가 속편에 나오는 케인이라는 친구 있어요. 정사님께 닌자 스프레이 닌자가 산발이 나서 그게 제품이 있는데, 그 원래 레퍼런스로 쓰였을 만한 얘는 탈사기냐 하체클레가 아니고, 아니 여기는 양동으로 되어 있는 운동을 그려버리냐 이 부분은 감이 이상하다 이런 거를 이체로 제가 좋아하는 형태나 제가 원하는 형태를 이체로 스케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A전이라고 로봇을 주제로 썼을 작업자를 믿는 작업 전시를 하는 게 그 당시 로봇이 주제가 제가 새로운 사람의 작품 중에서 로봇이 대중화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얘는 컨셉이 허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영화 그런 대표적인 설명 자세하게만 봐주지만 이 프린세스라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그 전투를 착용하는 그리고 다화 장갑을 입고 나는데 그 부분 다 굉장히 오랜 전투가 있는 기능이었죠. 검은 처음 거죠. 근데 이제 오래 작업을 하면서 연작의 경우는 이제 새 옷을 나요. 그러니까 흰 언니의 검은 옷, 까만 동생의 흰 새 옷 뭐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라모델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아퍼즈 모터는 지금 붙여놨던 이런 것들은 지금 PC 하나씩 다 없애버릴 거예요. 선별사가 그런 주관을 다 끌어가야죠. 지나가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왁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프로모델을 시작해서 그냥 전체적인 큰 실루엣에서 그림을 주관하신 건가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적으로 있는 제품을 따라서 모양으로 그게 그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그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그리다가 뭐 괜찮은데 하고 가끔 좀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비슷한 실내에서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작가님 직접 그 스케치 하시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희 본 컨셉에 그걸 맞춰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사실 재미있는 게 작업을 하는데 약간 제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 의도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는 제 의도를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 자체에서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가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면 이기지 못한 재미라고 생각해요. 백투성에서 재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반쯤은 약간 즉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이런 부품을 고르거나 그런 걸 할 때도 다분히 선호하는 그런 쉐입이 또 있어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쑥스러운 모를 쓰고 말씀드리면 상무도가 거의 패티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패티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강정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오리지널 작품으로 그래 구조를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정호 작가님이 제작품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발목으로 가리지 않아요. 이런 식이면 왜냐면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강도라든가 어떤 부동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더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말이 되는데 저는 실루엣이 다 가늘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차이라든가 뭐 그런 류의 제기력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그런데 애니메이션 컨셉이잖아요. 속된 걸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은 말이 안 되는 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로망인데 왜 자꾸 말이 되게 만드느냐 하면 이런 시각 있을지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개연성이나 그런